6장은 코딩 관련되는 장인데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6장은 74번부터 84번까지 약 10개, 83번 내지 4번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 10개로 구성을 합니다. 에피소드 10개이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 에피소드 10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딩 실습에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코딩 실습은 첫 번째 코딩 실습은 전자여권이에요. 전자여권 시스템이죠. 글로벌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을 코딩을 합니다. 이 코딩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로 여기 74번부터 84번까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실습 에피소드 84번, 85번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제 6장이죠. Designing Your Elix Application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걸 합니다. 뭘 하느냐니까 일단 behavior tree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요. behavior tree 해서 이건 일종의 시스템 설계도입니다. 시스템 설계도 있고 그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 코딩이 전개가 될 거예요. 코딩을 하는데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각 언어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름대로의 메커니즘들이 다 있어요. 엘릭스의 시스템 설계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엘릭스의 시스템 설계 패턴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제로 제공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설계도만 보고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교재에서 소개되는 교재에서 소개하는 앱이죠. 게임 앱입니다. 게임 앱을 교재를 보지 않고 설계도를 보고 혼자 코딩 할 수 있는 상태, 그죠?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이번 74번부터 84번까지의 에피소드입니다. 대략 상당히 빡셀 거예요. 상당히 빡세고 상당히 긴 어플리케이션. 지금까지 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길이가 코드 길이가 상당히 긴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재현할 수 있도록 되면은 재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 글로벌 전자여권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한목을 어느 하나의 모듈이라든가 하나의 코드라든가 하나의 어떤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배울 수도 있겠죠.